빠른 시간 내에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현장에 하게 됐습니다. 신천지 신도수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우선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지자체에 제공한 명단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. 이재명 지사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도 보면 인천이나 다른 지역의 그분들이 그 명단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그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교회 소속 기준이었다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일부 있을 수 있고, 두 번째는 저희는 좀 미성년자는 제외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그 정확한 차이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도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. 그 교육생이 약 한 7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오전에 저희 방역대책본부 측으로 명단을 제출토록 다시 요청을 하였습니다.